히든 아키텍트 전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숨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재능이 있는 그런 건축가들을 발굴해내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한 전시입니다. 이 히든 아키텍트의 그 작품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건축가들이 활동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또 도시 공간을 변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려고 하는 그런 전달 수단의 전시입니다. Hello, I'm Daniel Corsi from Brazil. I am an architect. Hi, my name is Oscar Kang.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상우라고 합니다. 올해도 연기를 내서 다시 시도를 했는데 11개 국가에서 128개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시민들하고 어떻게 매끄럽게 접촉을 할 수 있느냐 특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접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철과 저희 본 건축 전시관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라는 좀 특이한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 건축적으로 보면 인터미디어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총장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아마 이것은 그냥 통과교통만 생기는 그런 공간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보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 코테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지시를 하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보에 대한 총합 계산이 돼서 여러분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장소의 건축물인데 지금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으로서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는 식으로 퀘션 앤서 형식의 그러한 조금 능동적인 전시가 된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건축가들이 태어나고 또 새로운 작품들을 시도하고 도시 공공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는 헤비테이션, 즉 주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식의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들을 공유하고 하는 것에 저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중요한 전시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도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